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날씨 괜찮으세요? 쿠팜에는 뭐 이제 항상 열정적이니까 드럼 칠 때 겨울에도 아 겨울 되면 제가 몸에서 김 나오는 모습을 촬영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기 걸려서 약 드신다고 아유 절대 쿠팜에는 감기 같은 거 안 걸립니다. 몸이 안 좋다고 그거는 이제 환절기 감기 예, 그 정도. 오늘 연주한 곡 두 곡이 있어요. 두산 베어스의 승리의 응원가 두산 베어스 걸 연주해봤습니다. 듣기에도 굉장히 세다라는 곡이 우선 이 곡 자체는 유럽 스피드 메탈의 우선 멜로디 라인입니다. 그냥 제가 들었을 때는 그래서 아, 딱 듣고 이거는 좀 바꿔야겠다 드럼 비트를 쿠팜의 스타일로 녹음돼 있는 드럼 리듬이 아닌 항상 저는 다르게 치니까 쿠팜의 스타일로 이제 유럽 스타일로 쳐봤습니다. 두산 노래도 마찬가지로 노래가 너무 좋아 응원가가 너무 좋아서 선택하신 거예요? 예, 이 응원가는 쿠팜이랑 또 잘 맞고 제가 솔직히 우선 짧은 시간 안에 솔직히 하루 연습을 뭐 24시간 연습한 건 아니고 들어보고 제가 쳐봤어요. 아 이건 괜찮다 그래가지고 아주 많은 연습은 안 하고 그냥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 하나 갖고 리듬을 쳐봤습니다. 두산도 팬이신가요? 쿠팜에는 야구를 사랑합니다. 예 두산도 사랑합니다. 두산 좋죠. 잘하니까. 두산이 예전에 오비베어스였죠? 네 오비베어스였죠. 박철순 선수 있고 뭐 최고의 솔직히 최고의 팀이죠. 최고의 팀. 박철순 선수는 약간 손에 꼽히는 영웅 중 하나 아닙니까? 아 거의 뭐 그 당시에 그분의 닉네임이 불사조 아닙니까? 대단했죠. 그냥 그분 자체는 그냥 오비의 그냥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오비의 트레이드마크는 박철순. 오비 팬들이 박철순 선수 은퇴식을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밀었었어요. 좋아하죠 박철순 선수 생각나네요. 멋있었죠. 인격도 좋으시고 참 멋있었던 분 같아요. 추억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인생은 참 뭐 제가 항상 뭐 감독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 추억팔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지금 어린 시대도 저희 나이 때가 되면 그 당시에 뭐 추억들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것들 뭐 항상 무언가를 할 때 생각날 것 같아요. 음악을 뭐 할 때도 들을 때도 야구를 아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났어요. 저는 이번에 야구 응원가 하면서 되게 희한한 게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어저께는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가을이라서 그런가? 내가 가을을 타나? 근데 뭐 그런 미묘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되게 추억팔이 감성 좋았습니다. 그냥 뭐 노래도 그렇지만 예? 응원가 하나도 정말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음악에 주는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음악은 소스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이 대단하다고 뭐 이제 우리 감독님께서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은 삶의 그냥 아주 소스일 뿐이다. 그 사람의 인생이나 어떤 감성이나 사람의 그런 살아옴, 행동, 그리고 자기가 느꼈던 거 그런 부분을 그냥 표현할 뿐이지 그런 게 없으면 음악도 아마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냥 그래서 소스 같아요. 삶의 소스. 음악이 굉장하다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소스일 뿐이에요. 나의 감성의 소스.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해주는 그런 그 정도? 뭐 대단하지 않아요. 소스라고 하고 음악을 업으로 삼고 계세요. 아 저는 인생의 음악이신 아 음악을 업으로 삼은 적은 솔직히 한 번도 없고 어? 이거를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좋아가지고 했던 거고 좋아서 시작하게 된 게 여기까지 오고 그렇다고 소위 말해 되게 큰 돈을 엄청나게 벌어본 적도 없고 쿠팜웨를 지금 하면서 제가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뭐 통장에 10원 하나 들어온 게 없지만 그래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아 다시 아 쿠팜웨 때문에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할 수 있는 제2의 이제 40대 중반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할 수 있는 게 50 넘으면은 우리나라에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멋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공연 다녀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다녀주시는 혹시 부산 팬분들 그리고 전에 방송 보고 혹시 몰라서 오셨을 LG 팬분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인사를 마무리할게요. 아 이제는 두산과 LG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제 그만 싸우고 잠실구장이 니 거니 내 거니 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야구는 그냥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막 헐뜯지 말고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는 게 두산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두산은 지금 10년째 가을 야구를 제 생각인데 계속 꾸준하게 이어온 것 같아요. 꾸준하게 잘했어요 두산은. 그래서 당연히 두산이 강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두산은 정말 잘해요. LG 트윈스 팬분들한테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인정하지 않습니까? 두산이 야구 잘하는 거는 가끔은 좀 얄미울 때도 있지만 잘하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고 LG 팬이었다가 두산으로 갈아탄 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맨날 진다고. 그게 바로 배신이거든요. 가짜 팬. 두산도 정말 좋은 팀이니까 앞으로 쿠팜의 야구 시리즈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